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심장혈관외과 김정환입니다. 하지정맥류는 만성 정맥역류라고 불리는 그 큰 틀에 속하는 하나의 질병입니다. 정상적으로 혈액은 동맥을 통해서 심장에서 발끝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특히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에서 중력을 이겨서 거꾸로 올라와야 됩니다. 중력을 이기고 올라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리의 근육과 정맥의 판막입니다. 다리의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부피가 커지고 딱딱해지면서 정맥을 짜서 혈액을 위로 올려주게 되고요. 반대로 이완할 때 혈류가 거꾸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 정맥의 판막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지에 혈류가 정체되게 되고 그 되면 하지정맥류가 생기게 됩니다. 증상은 크게 6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피부에 있는 작은 모세 혈관이 파랗게 비쳐 보이는 정도, 두 번째부터 다리가 혈관이 굵은 혈관이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 3단계가 다리 부종, 4단계가 피부 변색,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이제 궤양이 생기는 단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리에 되게 저린 증상이라든지 잘 때 쥐가 많이 난다든지 다리가 매우 불편하다든지 하는 비티적이지만 광범위한 증상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양가 그 하지정맥이 생긴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생각해보면 잘 생기는 유형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활 습관이 운동을 잘 하지 않고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근육의 발달이 잘 안 되고 근육 수축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중력에 오래 노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지정맥이 잘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만인 경우입니다. 비만의 경우에는 지방 조직은 근육과 다르게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흐물거리는 상태로 그냥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부라든지 중심 부분에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흔히 알고 있는 동맥의 혈압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맥의 혈압도 올라가게 되면서 정맥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하지정맥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슬픈 얘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잘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판막의 기능도 떨어지고 그리고 근육량도 줄어들고 아무래도 앉아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다 잘생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1단계에서는 특별한 치료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2단계부터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치료는 생활습관 변환과 운동 그리고 근육 대신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압박스타킹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불편감이라든지 부종의 증상이 있게 되면 보조적으로 약물치료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약물치료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든지 하지정맥류의 굵은 혈관 돌출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정맥류는 생활습관 변환, 주기적인 운동, 오래 앉아있는 걸 피하고 중간중간 걷기나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통해서 중력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주고 근육량을 늘려주고 근육 수축을 촉진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또 초기의 경우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더욱더 주기적인 운동과 활발한 외부 활동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